오, 다 올라서 또 힘쓰는 거 보니까. 어, 뭐야, 씨. 이제 창문 나가는데? 또?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칭이 스트리머입니다. 오프닝 영상이랑 파일 몇 개가 날아가는 바람에 이렇게 음성 녹음을 따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광어를 대상어종으로 해서 제가 좋아하는 마건포에서 런칭을 했고요. 오늘은 2022년 6월 11일 토요일이고 야근을 하고 온 뒤에 출조를 준비한 거라서 2시간의 수면 시간이 있었는데 그마저 눈만 감고 있다가 나온 상황이어서 오전 낚시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꼬리만 이렇게 달랑 끌어먹어서 질렸나 봅니다. 했던 자리들과 비슷한 자리에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지금 물때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7시 반까지는 물이 잘 안 갈 거란 말이죠. 지금 정조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서 지금 보트는 다운샷을 하기에는 이상적인 이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체력을 아꼈다가 지금은 다운샷으로 그냥 지그시 들고만 있다가 본격적으로 1시간 후 정도에 다운샷이던 캐스팅이던 그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삼물이라서 물때는 좋은 날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정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면 조금 더 괜찮습니다. 옆면으로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게 좀 위험한 거고 정면으로 맞으면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울성 파드가 와도 정면으로 맞으면 예 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기들은 물때가 되면 항상 그 물때와 그 포인트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들어오는 습성을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 조건들이 맞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시 반부터 그런 조건이 맞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어탐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뇌 속에 저장된 좌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히트 포인트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거기만 물고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그 지형 조건을 그 다운샷을 내렸을 때 느껴지면 그 지역이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도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탐색할 범위들을 지금 그 정조 시간에 약간 파악해 놓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7시 반 정도 되면 제가 원하는 그런 물때 시간표가 돼서 한 12시까지는 조건이 되지 않나. 그 사이에 못 보면 오늘은 꽝이다 라는 그런 플랜 하에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하고 다 좋습니다. 광어만 딱 나와주면 되고 지금 물때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집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et's go! 구름 한번 멋있다. 정말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이만한 애들만 나오네요. 강호 오늘도 4자 살짝 넘는 녀석
대가리원. 저번 주와 똑같은 패턴으로 지구에도 있는 이곳 담이끼. 그러면 뭐 해서 갈치랑 삼치 할 때 하는 쇼크리더 와이어인데 이거를 저는 그 귀찮아서 쇼크리더 맵기 귀찮아서 이걸로 이렇게 목줄 대신해서 저것처럼 합사 바로 하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가 귀찮으면 그냥 합사 직결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잡았던 녀석 만한 애들 녀석이 한 수 또 올라왔습니다. 네, 알가리 원. 이야 무섭다. 이야 광어. 광어 이빨이 이렇게 송곳처럼 날카롭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빠라빠빠빠 한 점 하고 다시 재기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네,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점심은 불고기 버거고 네, 불고기 버거밖에 안 먹습니다. 저는 참고로 햄버거 맛을 모른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있어. 히트. 어, 뭐야, 씨. 이거 차고 나갔는데? 또?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오, 야. 야, 이거 백조기 아니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으아, 아우, 야. 얘가 왜 나와? 얘 웜을 먹나, 얘가? 아니 백조기가 차, 신기하네. 와 이게 힘을 겁나 쓰네 두고. 와, 와 크다 크다. 네 한수했습니다. 백조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백조기가 웜을 먹고. 야 백조기 이만한 사이즈 처음 보네. 4자 하여튼 하여튼 한수했습니다. 알가리 원. 야 백조기 이만한 사이즈 처음 보네. 경험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죠. 백조기가 웜을 먹고 나왔습니다. 와 신기하네. 와 저 우와 힘 좀 그만 써. 야 배가 끌려가잖아. 히트. 과연 뭘까요? 오, 다 올라서 또 힘 쓰는 거 보니까 광어일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고요. 어, 아 빠졌다. 아, 후킹이 제대로 안 됐나 보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Whatever you done. 아, 뭐 한 거야 진짜. 아, 광어 힘 안 쓰는 줄 알았는데 힘을 썼는데 막판에 컸을 수도 있는데 얼굴도 못 보고 떨궜네. 아, 씨. Whatever you done. 세 번만 던져보고 오늘 낚시는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또 오후에는 항상 바람이 터지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 또 안전에 또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안전을 확보하는 상황을 우선으로 하고 예 오늘도 이렇게 조가 백조기 한 45 되는 녀석이랑 똑같은 거의 똑같은 사이즈의 광어 45 되는 녀석 두 마리를 오늘 낚았고요. 참 오늘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라서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백조기가 이렇게 큰 것을 잡아본 것도 처음이지만 백조기가 웜을 무어를 먹고 나온다는 사례가 있는지 아직 경험을 못 해보고 들어보지를 못해서 제가 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고요. 빨리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고 오늘도 3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11시 오전 11시에 마감을 하는 건데 오늘 11시까지 한 8시부터 제대로 해서 한 3시간 동안 1시간당 한 마리씩 잡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광어였던 것 같은데 엔딩 중에 얼굴도 못 보고 털려서 조금 그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요. 오늘 너무 재밌는 경험을 해서 이 두 녀석을 또 감사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 조가 또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칭 이스트리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